수소경제를 선도할 주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 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성공적 추진에 든든한 기둥이 될 텐데요. 시는 협의체와 함께 포항 특화형 수소경제 성장 모델 구축에 총력을 다합니다. 15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 협의체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 협의체는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과 부품 소재 성능 평가 장비 사용 기업, 연료전지 실증 코어 테스트 베드에서 시제품을 실증하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공동 국책 사업을 발굴해 수소 분야 선도 기업과 중소 부품 소재 기업의 동반 성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앞으로 연료전지 분야 공동기술 개발, 핵심 부품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발굴 등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항 테크노파크 수소 클러스터 추진단장은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 예상 시기, 구축 장비 목록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가장 먼저 밝힌 주식회사 헵스 등 5개 사는 포항시, 경북도와 1,150억 원 투자, 약 6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기업 집적화 유망 지역을 요건으로 하는 수소 특화단지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시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중에도 살아 숨쉬는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야지만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신성장 산업 유치와 함께 자연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도시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6일 시민 손으로 함께 가꾸는 녹색 도시를 슬로건으로 포항 희망숲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강 정수장에서 연일 향교 앞 건널목 1km 구간에 걸쳐 열렸으며 1,500여 명의 시민이 5천여 본의 수목을 함께 심으며 희망숲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린 곳은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과 연결되는 철로변 완충 녹지 일대로 시는 메타세쿼이아 교목과 시민이 직접 심는 여러 높이의 다양한 나무로 울창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변 소음과 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묘목 등을 나눠주며 살기 좋은 녹색 도시 포항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이 최종 부지 선정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는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은 유가족 복지, 더 나아가 시민의 진정한 행복 증진을 위해 건립되는데요. 추모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명품 장래 문화공원으로 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포항시는 영일의 뜰, 시민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추모공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유치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장사 관련 전문가,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추모공원 부지 선정 전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장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포항시 추모공원의 비전을 담은 기조 연설과 화장, 장래 문화의 변화에 따른 추모공원의 미래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 토론, 질의응답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시 추모공원은 전체 부지의 80%에 대한 공원화 사업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 문화, 예술, 충효의 정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장례, 봉안 등 추모의 공간은 시민 아픔을 위로하는 곳으로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24일 남구 시민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5일 미래청정에너지연구원 유치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태양산업 선점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과 타당성, 추진 방향, 수행 방법 등에 대해 얘기하며 미래청정에너지연구원 유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18일 포항시는 청화면 일원에서 2023년도분 에너지복지사업 도시가스 보급 5개 지역, LPG 배관망 구축 13개 마을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청정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에너지 특화도시 포항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주한 북유럽 4개국 대사가 포항시를 함께 방문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 전환과 관련 한 북유럽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포항시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북유럽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신산업 기술 정보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9일 포항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 현장 면담 및 취업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축하 공연과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제3회 포항 장기 유배 문화제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올해 장기 유배 문화제는 과거를 품고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통 문화를 활용한 다채로운 공연과 학술,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제13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가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대 문어 생산지인 호미곶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특산물인 돌문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활문어 경매쇼, 활문어 잡기 체험, 돌문어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네, 해병대의 고향 포항에서 해병대의 기상과 정신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4월 27일과 8일 양일간 오천읍 해병의 거리와 해병대 1사단 일원에서 2024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축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가득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해병대의 정체성을 알리는 이번 축제, 모두가 함께 즐길 여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말은 무적 해병과 꼭 함께 하시고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소식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